네, 스케치업에서 좀 알아둬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에서 소피 이 여자가 있는 것은 스케치업에서 어떤 스케일로 처음에 그려갈 때 만약에 이 여자가 없으면 이게 그 만약에 줌아웃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줌아웃, 줌인 둘다 했을 때그 실제 스케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렸는데 너무 작거나 또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뭐 대충 대략 어떤 스케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캐릭터를 내가 이제 지워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지워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화면도 이렇게 만지기가 힘들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할때 다시 이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방법은 윈도우에 컴포넌트 창을 여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 모델에 가 보시면 소피가 다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를 클릭하시고 여기다 놓으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간혹 소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줌아웃을 심하게 해서 자기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쉬프트하고 Z 이렇게 눌러주면 내가 그려놓은 것들, 내가 그려놓은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더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놓은 오브젝트들을 쉬프트하고 Z를 눌러주면 딱 화면 안에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작아져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쉬프트 Z 눌러주시면 쉬프트하고 Z를 쉬프트 누르시고 Z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당겨줍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화면이 이상할 때 쉬프트 Z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혹 확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확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할 때는 그때도 쉬프트 Z를 한번 정도 눌러주시면 조금 화면이 리프레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이 뭔가 작업을 할때 어떤 일정한 그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싶을 때는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줌 셀렉션을 눌러주시면 그 부분을 확대해 줍니다. 줌 셀렉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준다는 거죠. 줌 셀렉션. 자, 그리고 그몇 개의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동시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동시에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 자, 하나를 선택하고, 자, 클릭하는 것과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붙어 있는 선이 선택되죠. 트리플 클릭, 세 번을 클릭하면 역시 이렇게 같이 붙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같이 선택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로 이 박스를 더 선택하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선택하고 싶다면, 물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추가로 하나 더 선택하고 싶을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얘를 세번 클릭하면 역시 추가로 선택되고 또세번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로 선택되죠.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세 번을 빠르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쉬프트는 추가 선택도 쉬프트고 또한번더 클릭하면 또 빠지기도 하니까 쉬프트 버튼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복사는 네,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드시고 자, 이 오브젝트를 제가 편의상 그룹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기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무브 움직이는 툴을 네, 무브 움직이는 툴을 클릭하시고 자, 시작점 클릭하시고 자, 이동하면서 컨트롤 키 살짝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다음번에 위치시키면 복사가 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두 개를 다 선택하고 또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무브. 자, 시작점을 클릭하시고 자, 클릭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또한번 살짝 눌렀다 떼시면 추가로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놓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바로 곱하기 버튼 숫자 그8 위에 있는 곱하기 버튼 네, 옆에 키패드에는 9 위에 있겠죠. 예, 곱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10 하고 엔터를 치시면 네, 연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복사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갈 건데 복사가 단지 오브젝트 전체만 되는 게 아니라 라인 옆에 있는 라인 하나를 선택하고 이 라인을 똑같이 무브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해서 움직이면 역시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라인을 그은 것처럼 복사가 돼서 면을 나누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또 복사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복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 움직이면서 바로 복사되어서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복사하는 걸 배웠다면 이제 곡선으로 복사하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원점을 중심으로 폴라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만들고요. 자, 돌리는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시고 먼저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어야겠죠? 예, 선택한 다음에 로테이트 툴 클릭하시고 내가 중심으로 찍고 싶은 중심점, 네, 아무데나 찍어볼게요. 여기 클릭하면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자, 각도 자, 여기서 클릭하고 자, 돌아갑니다. 이때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30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곱하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11, 11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네, 30도만큼 쭉 복사가 된 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 그 스케치업의 어떤 기초 부분들을 좀 알아봤습니다.